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 땅에 무엇하러 왔느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지금 요단강가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회개하여서 지금 이미 천국이 도래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도래한 임박한 시기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정말 욕을 하는 것 같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은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마음에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독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 무리들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자들은 그 무리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그런데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능력들과 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이들은 백성들을 약탈하고 오실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요단강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끌고 있는 그다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요한이 꿈꾸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그 진노를 너희들에게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데 그 보내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끝까지 거절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나온 많은 무리들 중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들을 빼고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이때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지금 무리들이 무슨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진짜 회개는 어떤 것이죠? 회개는 말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회개하잖아. 늘 우리는 세상에 죄악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늘 회개하면 뭐합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지금 세례 요한이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회개는 뭐냐? 그것은 바로 삶에서 선을 행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무리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전체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세리들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그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착출되어서 유대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파송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은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들이요 나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세례요한에게 물을 때에 공무원인 이 세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을 때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자, 여러분 함께 볼까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시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해진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것이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리들이 당연히 뽑혀서 그들이 지배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 행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일을 거두라고 말했다면 이들은 일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바치고 일은 자기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은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착출한 유대 나라를 감찰하는 그 일을 맡긴, 말하자면 지금 경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이들은 정치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말할 때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경찰 같은 이 정치인들은 누구에게 봉급을 받습니까?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으로부터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더 힘겹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세 분류의 사람들을 소개했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무리들, 또 거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혹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저는 다 타락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면서 그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또는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위임받은 권한, 위임받은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저 자신부터 요한이 베푸는 그 회개의 세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지도자들부터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야 될 가장 큰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이 베푸는 그 물 세례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선행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함으로 주의 이름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더욱 왕성하여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